와! 난리났어. 오! 남병의 블루 클럽. 네, 안녕하세요. 남동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자, 여러분, 작년 22년 10월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로봇센의 옵티머스 프라임, 모든 것은 변신한다.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 기억하시나요? 오! 그래, 나와라. 짠!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펀딩이 성공적으로 달성이 됐고요. 지난 6월에 드디어 한국의 옵티머스 프라임 성우이신 이정구 성우님께서 네, 드디어 옵티머스 프라임 음성 녹음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 개봉했던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그 영화 개봉과 더불어 와, 이번에 로봇센에서 비스트의 서막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이 새롭게 출시가 됐다는 소식. 그럼 바로 어떤 친구인지 보여드릴게요. 빠밤 빰! 진짜 큰일이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박, 범블비까지 추가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어디냐고요? 여기 뻥! 와, 나 갇혔어. 상자에 갇혀버렸어요. 와, 진짜 크고 웅장하고 귀엽고 다 했다. 와, 대박입니다. 비스트의 서막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 먼저 한번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다 나열해봤습니다. 받침대가 있어요. 옵티머스 프라임을 거치할 수 있게 되십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이렇게 거치가 가능해요. 와, 미쳤다. 진짜 아름다울 미쳤다. 비스트의 서막을 보고 왔거든요. 그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 영화에 출연한 로봇 같아요. 좀 감격스러울 정도인데요? 화면이 진짜 예쁘게 나온다. 와, 뭐야, 이거? 자, 그리고 마지막 상자. 와, 각종 파츠가 여기 다 있구나. 와, 소드부터. 오, 거기도, 와, 도끼, 토마호크. 와, 손도 되게 많네. 총이 몇 개야? 오, 거기에 대해서 기념 코인 같은 게 있어요. 무비 에디션 옵티머스 프라임. 부착을 해주셨습니다. 와, 대박. 활용 점정인데? 야, 이걸 꽂는 순간 거의 뭐 말 다 했어. 이 제품의 거의 뭐 이제 완성. 자, 이렇게 현재 리미티드 에디션에만 다양한 액션을 연출할 수 있는 각종 파츠와 이 기념 코인, 요것들이 현재 소개해드리는 리미티드 에디션 비스트의 서막 옵티머스 프라임 버전에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츠를 교체해서 총도 들었는데요. 와,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쭝. 아, 오, 빔이 나가요. 오, 이번 비스트의 서막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은 영화에서 바로 나온 듯한 그런 실감나고 멋진 디테일들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우. 자, 그리고 새 버전의 이 옵티머스 역시 기본 27가지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전용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해당 명령어를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침대에 꽂아서 사용할 때는 더 많은 액션들을 40가지 이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자, 범블비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우, 상자가 결코 작지 않고요. 한번 또 언박싱 해볼게요. 아, 역시 엄청 귀여워요. 요 제품은 시네마틱 버전이 아니고요. 요 친구하고 파트너입니다. 애니메이션 버전의 범블비입니다. 저도 굉장히 트랜스포머와 인연이 깊은데요. 트랜스포머 프라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수십 편의 더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애니메이션 버전 또 제품들이 굉장히 애착이 가요. 무게감이 이 친구들 못지않게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에요. 범블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작지 않습니다. 절대 결코 작지 않고. 그리고 범블비 또한 총 20개의 음성 명령을 수행하고 앱을 통해서도 직접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성 명령이나 또 동작들은 등등등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 20개지 계속 또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와, 오, 대박.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발 밑에 불 들어오는데 보여드릴게요. 와, 디테일 대박. 와,
너무 귀여워. 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 명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와, 진짜 가슴이 뿌듯하다. 가슴이 뿌듯해. 오! 대박, 대박, 대박. 오랜만에 켜보네요. 자. Greetings. I am Optimus Prime. 일어나거라, 용사여. 와우! Hiya, friend. Bumblebee here. Hiya, friend. Bumblebee here. 오, 네, 조심하세요. Greetings, friend. I am Optimus Prime. 와우! 세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자, 비슷해서 막 Optimus Prime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말을 먼저 하네요. 자, 여기 기본 커맨드표가 있습니다. 하나씩 그럼 해볼게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Hello. Greetings, friend. Optimus Prime. 얘는 왜? 얘는 왜 그래? 자, 다음 해볼게요. Introduce yourself. I am the leader of the Autobots. I should have never taken us so far from home.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음성 역시 피터 컬런, 네, 원작 옵티머스 프라임 성우분이시죠? 어, 네, 네. 역시나 그렇게 또 생동감 있는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피터 컬런님께서 녹음을 해주셨다는 거. 얘 가만히가 대기 동작하네.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Victory. Victory is our destiny. Oh. Victory does not come lightly. 오. 야, 대박인데?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앱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처럼 앱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자, 리모컨으로 가볼게요. 오. 오, 총 쏘고 있어요. 댄스가 있습니다, 댄스. 자, 정면에서 하세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우, 옆에서. 신났네, 옆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거치대에서만 할 수 있냐? 아니죠. 땅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자, 땅에 내려왔습니다. 디펜스, 오. 디펜스 모드. Autobots, evasive maneuvers. 와우. Fire. Fire now. 야, 이거 신기한 세상이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또 모드가 하나 있습니다. 소극장 모드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 배역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독백 모드 2분짜리인데 잠깐만 볼게요. Fire.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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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his threat is now extinct. 오! 오, 동작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범블비도 이제 또 앱으로 작동을 시키기 전에 한번 음성 명령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y, Bumblebee. How's it going? Introduce yourself. My name's Bumblebee. Sting like a bee. 어, 신났는데? Hey, Bumblebee. How's it going? Attack. Ha, wow. War and battle ready. 오, 귀여워. 아, 대박이다. 어, 뭐 기본적인 음성 명령은 또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 요 친구도 한번 앱으로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오. 랜덤 액션은 뭐야? 호키도키. 오. 액션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가 있어. 뭐야 이거? It's your birthday? 아, 예. Now that's something to buzz about. Happy birthday to one of my favorite humans. 어, 귀여워. 여기 귀여워. 댄스도 있다, 댄스. Hey, let's bust a move. 오,
대박. 이제 보여드릴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정말 깜놀하실 겁니다. 애니메이션 버전 기반을 둔 친구들이죠. 옵티머스와 범블비. 다이어 극장을 누릅니다. Enter Bluetooth Control Mode. 이 친구도 블루투스를 연결할게요. 그러면 두 친구의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거든요. 이 상태로 가자! Megatron! Megatron! Is the worst. Let's stop the Decepticons! Megatron must be stopped, no matter the cost. Okay, all systems are go. 둘이 대화를 주고받아, 와! Let's team up and take down the Decepticons. Woohoo! To this mission. 자, 두 번째 모드 가볼게요. Engage Deception. Decepticons detected. 아, 디세티콘이 온 거야. Activating scanners for scout mode. 오! The Decepticons are attacking. Prepare for battle. Autobots, engage the enemy. 오! I was born battle ready. 오! Okey-dokey. 와! 난 났어. 오! Watch out! It's Megatron! 오. 뭐야 이게 뭔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오다니. 와 씨. 우후! Bruising cool. A Decepticon's worst nightmare. 와. 자. 저는 성우잖아요. 이정구 성우님께서 옵티머스 프라임을 이렇게 음성을 탑재시킨 것처럼 그래. 저도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범블비에 한국어 버전이 남도영의 음성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더빙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즐겨매 주시고요. 자, 범블비 잘할 수 있지? 앞으로 가자! 디셉티콘은 어디 있는 거야? 저기요! 뭐지? 네! 옵티머스 어디에요? 보이질 않아요! 접근! 어렵지? 좋아, 자 가보자고! 내 반칙이 멋지지? 자, 이렇게 한번 재미로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음성을 넣어봤는데, 실제로 음성 탑재가 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 안녕, 블루베리. 자, 이렇게 해서 남도영의 블루클럽에서 오늘, 네, 로봇센의 옵티머스 프라임, 비스트의 서막 버전. 그래. 그리고, 네, G1 버전, 범블비, 이 두 친구들을, 그래. 소개해드려봤는데요. 로봇센 제품은 오직 펀샵에서만 단독으로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판매하고 있고요. 펀샵에서 로봇센 비스트의 서막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프리오더에 대한 알림 신청자 및 구매자 각각 한 명씩 총 두 분에게 올로파크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모델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네이버 트랜스포머 정식 팬카페 공유하기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제품 본품 한 대를 또 드린다고 하니까 꼭 다 놓치지 마시고 구매 후 하나를 더 노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즐거웠다면 남도영의 블루클럽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펀샵에 들어가셔서 많은 혜택과 이벤트로 또 프리오더에 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